전 세계 종교에 대해서 내가 사상을 이야기해서 또 기독교는 다른 말로 또 묵상 친일 사상이야. 네. 묵상 친일 사상. 네. 또 천주교는 천주 모일 사상. 네. 천주 모일.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이 중립 사상만 있는 게 아니야. 아. 묵상 친일 사상도 있고 네. 또 천주교에서는 또 천주 모일 사상. 네. 또 유대교는 천신 유일 사상이야. 네. 유대교는. 네. 그러니까 종교마다 사상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 유대교는 천신이 네. 유일하다. 유일사상. 네. 응? 그래야 말이야. 네. 기독교도 또, 이런 건 기독교 사상도 묵상, 응? 네. 요건 묵상친일사상 또 무슨 종교 있냐 천신유일 묵상지 천주모일 천주교는 천주 모일사상 또 이슬람교는 이슬람 교는 성신 반일 사상 이렇게 전부 종교의 사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종교 24가지를 해놨는데 24가지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어. 사상이 참 많아요. 네. 종교는 아까 내 네 가지는 써줬지. 네. 중도 사상, 중립 사상, 중령 사상, 중화 사상. 네. 그런 사상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이번에 각 종교마다 다르죠. 네. 이게 저 천신 유일 유대교. 네. 묵상 친일 기독교. 네. 천주 모일 천주교. 청진 반일 이슬람교. 네. 또 이슬람교도 사상이 있잖아. 네. 이슬람 사상. 또 요거. 만법. 네. 만법 귀일 사상. 네. 이게 불교야. 네. 만 가지 법은 하나로 통합된다. 아. 그게 만법 귀일 사상. 불교를 중도 사상이라도 하지만, 네. 중도 사상이고, 기독교와 중립 사상이고, 이런 사상이 있지만, 유교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사상이 다 있지만, 네. 이건 이슬람, 그죠? 네. 해교, 이슬람, 이렇게 있지만, 천주교, 이렇게 종교들이 사상이 다 있지만, 만법 기일은 또 불교야. 모든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들어가. 근데 보면 다 일자가 붙지. 네. 다 하나가 돼. 천신은 유일하고, 네. 만, 모든 묵상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네. 천주 모일. 하나야 신은 네. 청진 반일 네. 만법이 귀일 네. 전부 뒤에 일자가 붙는 게 46개야 그 내가 다 강의를 했어 네. 이게 나오잖아 네. 그 다음에 집중관일 또 이거는 집중관일은 약간 높이 잘 나가요? 집중관일 집중관일은 집중관일은 또 유교야. 유교를 집중관일이라도 한단 말이야.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집중관일 있고 포원수일 도교. 도교도 포원 네. 수일 네. 이게 도교야 또. 네. 중화사상도 되지만 네. 포원수리 또 포원수리. 대종교 있잖아 대종교. 네. 대종교도 이제 이게 있어요. 만수본일. 전부 끝에 일이 붙지. 네. 만수본일 사상. 천도교는
또 천도교 있어요. 천도교. 이건 대종교고. 천도교는 천도교는 동책이에요. 동책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46가지가 전부 일자가 붙어. 천도교. 증산도. 증산도도 사상이 있어요. 네. 증산도 당시는 증산도는 무슨 사상이냐? 증산도는 그 사람들도 원시반일사상. 네. 응? 증산도가 원시반일사상. 정산도도 있고. 아무튼 내가 이 성자를 이사했어요. 내가 강의했는데 오래돼서. 원시반일. 이 시자. 응?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로. 근원은 원래 시작의 근원은 그리고 하나로 돌아간다. 반한다. 돌아 원시반일. 그 다음에 뭐. 또 정산도는 원시 반본이잖아. 어디가? 정산도. 정산도는 정산도도 원시 반본 그런 사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상이 한두 가지. 이런 종교도 이렇게 사상이 다 있어. 네. 알겠지? 네. 그래. 그러니까 사상이 많다는 걸 알겠지? 네. 어떤 흐름을 사상이라고 그래. 네. 어떤 인간들의 흐름을 사상이라고 부른다. 어? 네. 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좋아한다. 네. 그럼 무슨 사상이야? 물질. 응? 물질 만능 사상이지? 네. 그러니까 물질 사상이야. 네. 종금사상. 어? 종금사상. 어. 종. 어. 그걸 쫓는단 말이야. 아, 쫓을 종. 네. 돈을 쫓는다. 네. 그 반대가 배금사상이야. 어, 돈을 싫어한다. 아, 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상의 자유.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라고 그래. 아, 자유의지 같은 겁니까? 그래. 사상의 자유가 인간 마음의 자유야. 그러나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없어. 그래서 있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네. 종교의 자유가 있어. 네.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허경영이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백봉이 뭐냐? 이러면 걸리는 거예요. 종교 자유가 있잖아. 네. 맞아, 맞아. 예, 네, 맞습니다. 어, 그 종교 교주마다 다른 걸 주장할 수가 있어. 몇 천 개의 종교가 다 그 주장이 달라. 네. 어. 근데 신인만 신인은 정글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 그래. 우유에다가 전 민감한 우유에다 내 이름만이 쓱 정지식 시간을 정지시. 네 맞습니다. 나는 과거 미래로 가고 해. 네. 타임머신. 네. 뭐 나는 말 다 했지 뭐. 알겠지. 네. 그래서 신비주의 사상 이거는 이제 신비 사상이야. 네. 어 신비 사상인데 확신을 해주게 보여줘. 네. 그래 그래. 네. 기가 막히는 사상이잖아.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종교가들은 뭐 낙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해도 보여주질 못해.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어, 그 사람들 이름 쓰면 다 쓰고 근데 교주야. 어 그건 아무도 아니거지. 네. 그래서 종교는 헐크 속에 있다. 그 헐크 밖은 초종교 시대다. 어 종땅 속에 있는 게 그게 종교 시대야. 그걸 벗어나면 인간들이 챗GPT가 나오고 네. AI가 나오고 네. 점점 올라가다면 인간들이 아 우리가 땅속에 있었구나. 아, 이렇게 종교라는 흙 속에 우리가 뒤죽박죽 군뱅이처럼 지냈구나. 네. 이제 우리가 매미가 돼서 날개를 단다. 이거는 어디야? 초종교. 네. 아, 흙을 벗어나잖아. 네. 어,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야. 내가 거기 선두주자로 이 우주에 와 있는 거예요. 어, 지구에. 내가 지금 우주 자체는 내가 반도체라고 그랬지. 네. 암흑
에너지의 반도체. 네. 아무리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반도체. 시간과 공간과 거리와 온도와 중력이 없어. 네. 그래요, 그래. 네, 맞습니다. 그냥 간대. 여러분들의 세계는 무슨 반도체야? 지구는 무슨 반도체야? 양자. 미립 소립자. 소립자 반도체지. 예, 예. 그걸 양자 반도체라고 그래. 예. 양자 그물망이에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양자 그물망이라는 거는 양자가 막 얽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여기 한국에 있는 아들이 양자가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야. 양자 그물망이 쳐져 있는 거야. 근데 DNA가 같은 사람끼리만 연결이 돼. 옆집 아들은 연결이 안 돼. 네. 자기 엄마하고. 여기 엄마하고 옆집 아들이 연결될까? 안 돼. 양자 그물망에서 비켜져 버려. 자기와 가까운 DNA끼리는 그물망이 연결돼. 그게 뭐와 같냐? 핸드폰이 내 핸드폰이 따라랑 울릴 때 저쪽에 전화 거는 사람 핸드폰에 있는 번호와 여기 번호가 일치할 때 울리는 거야. 그게 양자 그물망이야. 그거는 뭐예요? 전파 그물망이지. 전파 그물망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어? 분명히 저쪽에서 전화를 하는데 내 벨이 울려. 전파 그물망이 연결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사는 것 같으면 어, 이 공간에 무슨 그물망이 있어 이러지. 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그 양자 그물망이나 전파 그물망이나 같은 말이야. 어? 네. 그게 너무 촘촘해. 너무 촘촘해가지고 네. 여기 핸드폰 도도 소리 울리고 여기 도도 여기 도도 울려. 네. 아 그래 그래. 네, 맞습니다. 화장실 가도 울려. 그 전파 그물망이 네. 양자 그물망이에요. 그래서 양자 그물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DNA가 같은 사람끼리는 교신, 의사와 소통이 돼. 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나는 무슨 그물망이야? 암흑 에너지 그물망. 네.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그물망이 쳐져 있어. 우주 공간 전체에. 네. 시간이 걸리나? 제로. 그러니까 신인은 그 이름만 가지고도 세계를 제패. 아, 예. 앞으로 상품이. 네. 무궁무진해? 네. 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예.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우주의 최고 부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인님이 아까 비유해 주신 걸로 말씀, 그, 해 주신 걸로 생각하면은 땅 속은 이제 양자 그물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그 이제 땅 내가 나타나면은 예. 암흑 에너지 그물망이야. 예. 그래서 이 우주는 암흑 에너지라는 반도체야. 아. 어느 공간도 빈 공간이 없어. 네. 이 우주는 빈 공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번에 노벨 평화상, 노벨 과학상 받은 사람이 양자 그물망을 이야기해가지고 받았어. 예, 받았지? 네, 양자 얽힘. 양자 얽힘. 예. 그 얽힘이 그물망이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예. 양자가 이렇게 이렇게 얽혀 있다 이 소리야. 예. 이 양자 얽힘, 양자 그물망을 가지고 노벨상 받았어 이번에. 예.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이 네. 우주는 암흑 에너지 그물망이라 얘기 들었지. 네. 반도체라. 양 암흑 에너지 반도체라고. 네. 이 거대한 우주가 반도체라고 그랬잖아. 네. 어. 맞습니다. 암흑 에너지 반도죠. 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반도는 천, 망, 천망, 헤헤. 하늘 그물이 성글고 성그러도 성글해자야. 네. 하늘 그물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지. 네. 언제 하늘 그물이 넓으니 하늘이 넓으니까 저 그물망이 보이냐? 천망해 예. 소위 불르라. 그러니까 하늘 그물이 성글고 성그러도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양자 그물망이야. 예. 성그러도 물 쉴 틈이 없다. 물 셀루자야. 네. 절대 한 군데도 새지 않는다. 네. 양자 그물망이든 암흑 에너지 그물망이든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핸드폰이지.
네. 전파도 이렇게 돼 있어. 네. 굴러가는 거야. 와이파이만 있으면. 맞아, 맞아. 맞습니다. 네. 우리 핸드폰이 요 있다고 되고 요 있다고 안 되냐? 아닙니다. 다 되지. 네. 그 그물망이 말도 못하게 촘촘하다. 1mm보다 더 촘촘하게 그물이 쳐져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이 그물망이 없다면 이번에 공학자가 발명한 거는 네. 이 그물망이 없다면 핸드폰이 진동이 되나? 안 됩니다. 안 되지. 네. 전선이 연결된 게 아니야. 네.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 넣는 거는 공간 에너지 이거는 암흑 에너지잖아. 네. 이거는 천망의 소유물로야. 이 우주 어디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공간이 없어.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네. 이게 우주의 암흑 반도체. 와. 이 우주 허공 전체는 하나의 유리알 같은 반도체야. 네. 거길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들은. 네. 그렇나 그런다. 네, 맞습니다. 예. 하늘 그물망자야. 하늘 그물이 아주 성글고 성글어 보여 보기는. 네. 그래도 물샐 틈 없다. 촘촘하다. 이거를 이제서 과학자가 뭐 양자 네. 얽힘이라고 네. 그래 안 그래 네. 얽힘 전파 얽힘을 이제서 알았냐? 아,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최고 공학 박사들이 오면 개미로 보여 우리는. 아,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예. 신이 볼 땐 그렇다 이 말이야. 네. 아, 내가 우주가 하나의 반도체다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제 이해가지? 네. 해로가 다 있어. 네. 해로가 눈에 안 보이는 반도체야. 네. 맞나, 맞나? 네, 맞습니다. 그 자네가 나쁜 마음을 보면 다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아. 맞지? 예, 네, 맞습니다.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해방이 돼, 안 돼. 야, 내가 올바른 것만 하면은 뭐든지 성공하는구나. 또 네. 알고 있는 거야. 네. 그럼 나쁜 걸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네. 먹으면 이게 또 똘똘이라 버려. 백일화에. 네. 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끝없이 좋게 가지면 끝없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지. 알았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네, 오늘도 섭리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나?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사상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갑자기. 아, 근데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 얽힘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시 세계에서 안 일어난 게 참 신기합니다. 거시 세계에서는 볼 수가 없지, 양자 얽힘을. 네. 왜냐면 양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잖아. 그런데 네. 입자는 틀림없어. 네. 솔입자야. 네. 솔입자는 아주 작은 입자야. 네. 이 빛도 입자야. 그래 안 그래? 네. 이 빛도 구멍이 있어야 통과해. 네.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저 빛이 재밌는 게 너 여기다가 구멍을 이중 슬립 이중으로 뚫어봐. 여러 개를 뚫어놔봐. 예.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저 빛을 비칠 때 저기 전등은 하나인데 예. 저기 전등 하나가 있다고 하자. 네. 여기 구멍을 한 10개 뚫어놔. 10개가 다 보입니다. 10개의 빛이 10포인트가 찍혀. 네. 그럼 빛이 한 방향만 들어가나? 아닙니다. 다마가 하나니까? 아닙니다. 네. 어? 그물망이야. 이게 사방 전체로 다 나가 버려. 파동. 다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이 또 이 빛이 빛에 따라서 빛이 굴절되잖아. 네. 이런 시간에 따라서 또 굴절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학이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의 97%가 암흑 물질인데 네.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암흑을 붙여놓은 거야. 근데 내가 와서 그걸 쓰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내가 쓰고 있어, 내 맘대로. 네. 말만 해버리면 트럼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